네, 이번 주 들어 정말 겨울이구나 싶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은 더 힘들기 마련인데요. 특히 연탄을 떼는 사람들은 연탄값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이번 겨울 연탄 기부도 줄어 걱정입니다. 이영일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집 앞 골목부터 연탄 창고까지 수십 명이 서서 연탄을 조심스럽게 나릅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은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만큼 많이 해주시는데도 제가 원래가 돈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연탄으로 몸을 녹여야 하는 이웃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겨울 저소득층 1만 천여 가구에 연탄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입니다. 한 가구가 이번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천장 내외입니다. 지급한 연탄 쿠폰으로는 필요한 연탄의 절반가량을 채울 수 있을 뿐입니다. 부족한 연탄은 그동안 기부를 통해 채워왔지만 기부가 줄어들면서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후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후원을 지속해 주시면 좋은데 후원이 줄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깁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